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. 앞 시간에 제가 인골라 해결을 방법 중에 이제 목을 제쳐서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. 그 다음에 그거보다 오히려 더 제가 최근에 이제 효과를 많이 본 방법 중에 하나가요. 그 입술 떨기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전에 했을 때는 이 입술만 비유를 이렇게 드려드린 거고 입술을 떨면서 허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많은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목을 푸는 방법을 좀 훈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걸 또 한번 절실히 느꼈어요. 그래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짚어드리는데 이게 목 푸는 것에도 가장 좋을 뿐더러 호흡, 그러니까 호흡을 미리 이제 그 워밍업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무리가 없이 고음까지 그 목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까지 제가 해봤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. 입술을 떨면서 허밍을 하는데요. 허밍이죠. 에다가 입술을 그 입 쪽으로 나오는 공기를 조금만 열어줘서 입술이 떨리도록 만듭니다. 네, 순서를 해도 되고요. 입술부터 떨어서 를 해도 되고요. 를 해도 돼요. 근데 지금 영상을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입술이 굉장히 천천히 떨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아주 빨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거의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떨리는 그 횟수를 세어볼 수 있을 정도로 좀 가장하면 그렇게 천천히 떨리죠. 그 정도의 공기 양이면 되는 거, 입으로 나오는 거는. 그리고 전부 소리가 허밍이 이제 전부 그 코로 가게끔. 그래서 그 소리를 가지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가는 훈련을 하는데요. 보시면 제 입술이 정말 일정하게 떨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고음으로 가도 전혀 무리가 없이 입으로 나오는 공기의 양은 일정하게. 그게 이제 벨카토.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벨카토의 목적들, 뭐 목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게 비강 그 발음 공간, 발성 공간과 구강 발음 공간이 분리되는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게 확연하게 나오는 거죠. 저는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. 입술로 나오는 양이 고음으로 갈수록 입술에서도 더 세게 나가면 안 되고요.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. 왜냐면 얘는 그냥 발음만 하니까. 모양만 잡아주는 거예요. 아 라는 모음을 했을 때 이것만 하는 거지 얘가 고음이냐 저음이냐를 입에서 뭔가를 결정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이해가 가시죠? 그리고 이게 더 크게 고음 갔을 때 더 크게 벌어진다거나 뭐 저음 갔을 때 더 조금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아고요, 에는 에고요, 이는 이고요. 이 모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음정과 그 강약은 코에서 코하고 호흡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. 그 비강과 호흡에서 그 모든 악기 같은 역할들을 해주는 관악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. 얘는 그냥 발음만 하는 아주 독창적인 악기인 거죠. 세상에 그 어떤 악기도 흉내낼 수 없는 발음, 유동적인 악기가 바로 이 구강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훈련의 결과로 지금 보여드린 게 가능한 거예요.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아주 심한 인골라가 아닌 이상에는 그 호흡을 가지고 아주 작은 그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입으로 나오는 것을 가장 최소화한 다음에 비강으로 다 모든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고음까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워밍업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인골라 해결하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왜냐하면 이 앞 시간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특히 남성 인골라는요 힘이 남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서 인골라 현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거를 많이 하면요 발성하기 전에 노래하기 전에 이 워밍업을 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줘서 이 허밍을 고음까지 왔다 갔다를 한 충분히 내가 배가 당길 정도로 그 에너지를 호흡 에너지를 잘 쓰면서 이걸 하다 보면 어디에 에너지가 써져야 되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 몸이 밸런스를 맞춰가게 돼요. 그러고 나서 소리를 내면 쓸데없는 데 힘이 안 들어가요. 목이나 이런 데에서 힘이 안 들어가요.
정도 고음을 내면 배꼽이 굉장히 빨래 짜듯이 막 쪼아지게 돼 있어요. 그럼 이 에너지를 아주 세게 쪼은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지금 코 쪽으로 모였거든요. 입으로는 지금 더 이상 안 나가기 제가 컨트롤이 되고 있잖아요. 전부 비강으로 들어가면 이 소리가 네, 죄송합니다. 저는 대강 아니에요. 눈을 얘기하지만 뭐 목이 안 풀렸지만 어쨌든 어디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느냐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목을 몇 번 풀고 나서 그 소리를 내면 그 전에 지금 할 때 들어갔던 곳에 내가 입을 벌리더라도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게 돼요.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아 하고 목에 힘 주던 것들이 좀 풀어지고요. 왜냐면 푸 하면서 목에 힘 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. 그거는 진짜 뭐 그런 사람도 종종 있긴 합니다. 뭐 예외는 언제나 있으니까. 근데 푸 하면서 목에 힘 주는 거는 최대한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고음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비강으로 자꾸 주던 그 에너지를 입을 벌렸을 때도 하게 돼요. 그래서 워밍업 할 때 이제 최근엔 제가 계속 그걸 시켜요. 이제 레슨하면서 처음에 한 10분 정도를 계속 저음부터 고음까지 해서 비강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. 그냥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떨면서 나오는 소리도요. 이런 소리 목을 잡아서 낼 수도 있고요. 코 쪽으로 완전히 앞으로 빼서 낼 수 있는데 최대한 코 쪽으로 빼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. 앞에 이 코가 막 징징징징 할 정도로 많이 앞에다가 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그 길로 이제 소리를 내주면 그러면 풀려요. 이게 아침이나 목이 많이 잠기고 또 큰 소리로 목을 풀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이 방법을 많이 썼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. 소리를 많이 내지 않더라도 고음까지 풀, 근데 고음을 내고는 싶어도 목이 안 풀린 상태, 아침 같을 때 무리하게 내다보면서 목이 상하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입술을 떨면서 허밍을 하면 무리 없이, 목에 큰 무리가 없이 호흡이 풀어지고 호흡이 잡히고 에너지가 그 밸런스가 맞아져서 딱 집중된 소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하다 보면 호흡 운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. 또 길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. 비강에 더 그 에너지를 분배하는 부강이냐 비강이냐를 이렇게 구분해서 분배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가장 이상적인 훈련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